안 돼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. 네? 측근 안 됩니다. 윤핵관 안 됩니다. 윤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도 안 됩니다. 아. 검사 출신 안 됩니다. 아. 낙선한 분 안 됩니다. 대통령이나 아니면 참모들이 생각했던 분들에 대해서 언론과 주위에서 상당히 좀 반대 의견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분을 미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될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안 돼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. 네? 측근 안 됩니다. 측근 안 됩니다. 윤핵관 안 됩니다. 윤핵관도 안 된다. 윤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도 안 됩니다. 아. 그리고 검사 출신 안 됩니다. 아. 낙선한 분 안 됩니다. 아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공통 분모를 갖고 안 되는 분들부터 잠깐만. 좀 제외하시고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또한 원희룡 비서실장의 참모들도 이번에 좀 나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고요. 그냥 정말 사야? 당신밖에 없어. 해야 돼. 그러면은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엔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일단은 좀 본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의사를 전달한 것 같고요. 그래요. 이제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좀 적절한 인사가 아니야라는 이제 판단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. 누굽니까? 이정현 전 의원입니다. 이정현 전 수석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뭐 그분이 어떻게 총리든 갑자기? 비서실장이든 이분의 기용 카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아.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예. 신뢰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모르겠대요. 대통령께서 왜 이정현 전 대표를 이렇게 예. 좋아하시고 신뢰하시는지 그 세부적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예. 일단은 이 지금 하마평 가운데에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이제 조금씩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예.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맡을지 뭐 아니면 안 맡을지 이정현 의원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넣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아.